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또 미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선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어제 오셨습니까? 예, 어저께 예. 미국에서 바로 왔습니다. 근데 방송을 보니까, 우리 김평국 변호사님께서 대구에 이번에 대통령으로 나오신 2번 홍준표 후보님을 지지하러 가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사실 저는 이번 대선에 대해서 네네.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네. 선거 자체가 뭐 탄핵의 처음부터 플랜 속에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유 뭐 선거가 제대로 되겠냐, 뭐 이건 부정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미주 전체를 이렇게 구국 순회를 하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쭉 지켜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분이 특히 대담 토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후보들하고는 확실히 구별되더라고요. 특히 뭐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 이런 두 분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참 이런 훌륭한 능력 있는 분이로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실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힘을 보태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나라를 구하겠다 싶어. 또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 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네. 저 변호사님, 어제 대구에 가보신 분위기는 어떻는지요? 예, 대구의 젊은이들의 거리던데요. 네네. 많은 청중들이 물론 꽉꽉 거리를 다 메웠는데, 특히 감명적인 어떤 것은 열기가 대단하고, 또 청중의 대부분이 젊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 애국 집회에 나오셨던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만 보다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보고서 상당히 고무가 되고 희망이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 변호사님, 지금 우리 국내 사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이후에 사회적인 국민들의 지금 심정이 굉장히 이게 좀 뭔가 패닉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선을, 사실 이 대선을 해서는 안 되는 선거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해야 될 선거를 이렇게 이제 앞당겨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또 특히나 이번에 우리 변호사님,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당성을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김평우 변호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 태극기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여당 후보가 지금 두 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두분 중에 지금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와 홍준표 후보님이 지금 이렇게 겨루고 있는데, 조원진 후보님에 대해서는 같이 태극기 집회에서 같이 이제 또 연설을 또 하셨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실정에 어떤 역할이 가장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는 네. 정치의 어떤
제가 무슨 참여하고 싶다든가 또는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로 또 제가 미국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저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조원진 후보 저하고 같이 여러 번 태극기애국 집회에서 강연을 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그 존경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말 네. 매력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굉장히 소탈하고 예, 예. 아주 성격이 좋던데 네, 예, 아주 예. 저 호남자 형이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네. 지금도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저도 뭐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네. 심정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지만 저는 그 대선을 포기한다면 모르지만 네. 적어도 대선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기려면 네. 이기려면 승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지금 홍준표 후보가 정말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인적인 지금 그 힘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예상치 않았던 큰 변화예요. 네. 그래서 온 지금 보수 애국 시민들의 모든 기대와 열망이 더 나가서는 심지어는 보수 아닌 분들까지도 아 이게 정말 기대를 걸어볼 만한 능력 있는 정치가가 드디어 나왔구나 네. 이런 그 열기가 지금 솟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네. 홍준표 후보한테로 아, 그래서 네,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럴 때는 뭐 우리 조원준 후보 같은 분은 아직도 뭐 연세도 젊으시고 하니까 네, 네. 다음 기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 지금은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 네. 힘을 합쳐 주셔야 될 때다. 아, 자기가 독자적으로 나가서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좀 뭐 무리한 힘이 약하다. 예, 예. 그런 약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건 뭐, 또 아니 네. 그렇죠. 비교가 네. 안 되게 네. 약한 거니까 네. 그건 뭐 솔직하게 인정하셔도 그건 절대로 그분의 어떤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정치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가 홍준표 후보만한 지명도가 좀 떨어지고 또 홍준표 후보의 그 토론 능력이 역시 발군이십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조원진 후보께서 또 홍준표 후보를 앞으로 도와드려서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게 어떻겠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변호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셔서 아마 시청자들이 보시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조원진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부당성을 가장 본인이 이것을 밝힐 수 있게 하겠다.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태극기 세력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조원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것을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또 힘이 약해서 어떻게 하실런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무슨 우선은 대통령이 되어야만 네네.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기가 좋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은 공소를 취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통령의 권한이 있어요. 예.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그 뇌물죄 기소 예. 이거를 취하도록 하도록 네. 지시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렇습니다. 네. 검찰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그렇죠. 네. 그러한
조직입니다. 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을 물론 통해서겠지만 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서 명령 개통이 집행이 되는 건데 네, 네. 그러나 하여튼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네. 거기에 불복하면은 해임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소를 취하해버리면 네. 모든 문제가 다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로 바로 석방이 되십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예. 재판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네, 네,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바로 복권이 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제는 누가 무슨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되려면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돼요. 근데 대통령 당선에 지금 우선 네. 가능성 면에서 네, 네. 그거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득표력을 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현재의 득표력으로 봐서는 뭐 조원준 후보께서 뭐 물러나셔도 누구도 아 이게 뭐 이상하다 뭐 무리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네. 누가 봐도 네, 네. 홍준표 후보는 월등 지지도가 높습니다. 네, 득표수력이 네. 훨씬 높아요. 네,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게 이 문제를 맡기는 게 우선은 현실적이고 네. 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는 제가 그분의 말씀이나 경력으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 네. 문제의 핵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또 더군다나 홍준표 전문가니까 전문가예요. 네네. 법률 전문가예요. 네네. 그래서 뭐 검찰도 뭐 출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네네. 그리고 또 법률 전문가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토론 대담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투쟁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적임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저기 변호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에. 지금 그 사자구도로 지금 가는 마당에 조원진 후보와 저기 홍준표 후보의 그 어떻게 됐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 단일화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김 변호사님께서 좀 그 역할을 하실 수 없으신지 저희가 정말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글쎄요. 뭐 그걸 좀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 뭐 제가 네. 이야기해서 뭐 들어주실 수 있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막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또 그리고 태극기 그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국민들도, 예. 뭐 제가 객관적인 사람이다, 중립적인 그렇죠. 사람이다 하는 거는 네, 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해서 예. 조원준 후보에게 예. 어떤 그 용단을 예. 내려주십사고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네네. 또 그러한 이제 저희들의 그 희망을 예. 조원준 후보께서도 잘 들어주시리라고 예.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너무 순진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것이 대의적으로 볼 때는 예. 남재준 후보께서도 네, 네. 기꺼이 그것을 응낙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걸 볼 때는 뭐 조원준 후보께서도 그러한 남재준 후보와 또 같은 생각이시 결단을 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귀국해 오신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번에 이 태극기 집회의 밑바닥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서
또 지금 조원진 후보님이 그 유세를 하는 현장, 그리고 남재준 후보님이 유세하는 현장을 가장 밀착 취재로 해서 저희들이 엄마 방송에서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MFN 엄마 방송이 잠시 이 방송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 조갑재 선생님 사무실에 와서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지금 저기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만간에 저희 MFM 방송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저희 MFM 방송이라든가 많은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이 김평우 변호사님 바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변호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정말 마음을 한번 바로 새겨주시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겠고요. 조은진 후보도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그분이 가진 소신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분도 너무나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 우리 태극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김평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힘을 가져야만이 지금의 대통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많이 참작하셔서 이분의 결정을 내려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에 유엔 인권 그리고 지금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이 아니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미국의 각계 정말 유명하신 분들에게 지금 컨택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의 이 하시는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분의 대한민국의 우파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된다고 저에게도 간곡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MFM 방송이 안 되는 관계로 이곳에 와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5월 9일 날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원진 후보님 꼭 좀 네, 이렇게 단일화되도록 예, 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조원진 후보님 예. 용단을 내려주세요. 네. 예. 그것이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모두의 바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홍준표 씨를 믿지 못해서 빨리 이 대통령을 구출하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탄핵 세력 그 반대하던 그분들의 하나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이 강력하게 우리 저 이번에 당선된 후보자께 반드시 그거를 관철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